침전역으로 서늘해지면서 가을이 이제 점점 이제 다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꽃들도 새로 좀 많이 피고, 지금 그 꽃무릇이 굉장히 예쁘게 정말 빨갛게 너무 예쁘게 피었었는데, 그 꽃무릇이 이제 다시 들고 씨가 맺혀서 제가 그 꽃대를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가 다 잘려져 있고요. 꽃무릇은 이렇게 꽃이 핀 후에 이파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 그땅 속에서 지금 이파리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꽃무릇은 이렇게 꽃이 지고 난 후에 잎이 올라오고, 요 잎이 겨울에도 그대로 초록색으로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도 계속 아주 무성하게 자라다가 내년 여름 무렵에 다시 잎이 없어지면서, 조금 전에 피었던, 그런 그 예쁜 꽃을 또, 10월, 9월 말, 10월 초 요때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쁘게 본 꽃무릇이 다 져서 지금 밑에 이제 이파리들이 잘 올라올 수 있게 꽃대를 정리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때려주고 표고목 때려주고 이제 물을 듬뿍 주고 했더니 표고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봄에 한번 먹었었는데 이제 가을에도 표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표고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따서 먹으면 표고 향이 정말 좋고요. 그 봄에는 이렇게 그 위가 그 표고 위가 약간 갈라지면서 그래서 백화고라는 그런 표고인데요. 가을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1년에 두번 봄, 가을로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5년이나 6년 정도 계속 올라옵니다. 전원에서 가을이 되면 양식을 준비하듯이 이것저것 또 겨울 날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벽난로에 쓸 땔감을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 1톤 정도를 매년 사서 이렇게 쌓아놓고 벽난로에 떼면 아주 그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쯤에는 이제 마른 참나물을 팔기 때문에 그런 마른 참나물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잘 쌓아서 겨울 내내 아주 따뜻하게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원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한 것들을 좀 말려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불쏘시개로 먼저 쓰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 돼서 날씨가 쌀쌀해져서 추식 구근을 심을 시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눠서 추식 구근을 종류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심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그세 가지를 심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향기 별꽃이라고 이른 봄에 아주 별처럼 예쁘게 피는 그런 꽃이고요. 그거하고 그리고 그 튤립 중에서 그 아이스크림 튤립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튤립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그거하고 그리고 그 수선화 중에서 겹꽃으로 아주 예쁜 노지 월동이 되는 그런 수선화 세 가지를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먼저 향기 별꽃인데요. 이거는 제가 구입은 진작 했었는데 이제 장마 지나고 심으려고 보관을 했다가 오늘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심으면 내년 봄에 아주 예쁘게 이파리가 부추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고 꽃이 별 모양으로 굉장히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이 이름이 향기 별꽃인 것처럼 그 부추향 향이 굉장히 그 강하게 진하게 난 그런 꽃이어서 요거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거라서 제가 요걸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 10cm 정도 깊이로 심고요. 그리고 제가 구근을 지금 여러 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굉장히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눠놓은 요 칸을 나눠놓은 여기에 이제 향기별꽃을 심으려고 하고요. 저는 구근들을 이 구근이 그 과습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그 경사지 쪽에 구근을 심으려고 이쪽을 지금 구근만 심기 위해서 제가 똥밭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쪽으로 향기별꽃을 구근을 심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게 싹이 나오는 쪽이고 이쪽이 뿌리 쪽이니까 여기 아래로 가게 이렇게 여러 개 모아서 이렇게 심으면은 예쁘게 꽃을 볼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잔 것도 좀 중간중간 심어주고 제가 구분을 주문을 했더니 자잘한 것도 꽤 많이 넣어주셔서 꽤 구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쪽인 것 같고 이게 구분이 싹이 올라오는 쪽을 위쪽으로 올라오게 잘 심어야 얘가 잘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잘 보시고 심으시는 게 좋고요. 정이 헷갈리시면 보통 보면은 구근이 다 아래 위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 이렇게 너무 헷갈리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심는 것도 오히려 그 거꾸로 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 이렇게 싹이 위로 올라오게 싹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싹이 왔어. 나와서 이렇게 자잘한 구근도 이렇게 좀. 이 구근은 노지 활동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해마다 잘 구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식구를 잘 불리는 그런 구근이고요. 요거는 또그 요, 그, 향기별꽃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향기별꽃이라고도 하고, 향기가 나서, 또 그, 이게 그 이파리가 부추 모양을 닮아서 향기부추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이름으로는 아이페이온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름 봄에 아주 별처럼 예쁘게 그 피면서 향기도 나는 그런 그 예쁜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제가 이제 뭐 나뭇잎이나 지프로 덮어서 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충분히 한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이렇게 나뭇잎이나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잔디 깎은 그 말른 그 잔디 깎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덮어서 겨울에 활동을 잘하게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제 내년 봄에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수선화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선화 중에서 화이트 라이언이라고 그 아주 겹꽃으로 굉장히 예쁜 그런 수선인데요. 이것도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으로 이제 내년 이른 봄에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지 활동이 잘 돼서 그리고 이런 그 봄에 그 꽃을 보는 이런 추식 구근들은 겨울에 그 추위를 그 맞아야 꽃이 예쁘게 피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러면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봄에 이렇게 꽃이 나온 그런 그거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좀 꽃도 좀 약하고 좀그꽃 아무래도 꽃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미리 이런 추식 구근들을 심어 놓으면 봄에 아주 튼튼하고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가 이렇게 추식 구근을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몇 가지씩 이렇게 심어서 지금 이것도 보통 구근은 구근 크기 한두 배나 두배 내지 세배 정도 깊이로 그렇게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깊이를 팠고요. 이렇게 이제
심어서 내년 이쪽에서 예쁘게 수선화를 볼수 있게 하려고 심었고요. 아, 이거 참 심기 전에. 요거는 이제 요쪽 밑에가 뿌리 쪽이고, 요 위쪽이 잎이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잘 덮어서 내년에 이제 예쁘게 꽃을 볼수 있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런 구근들은 겨울에 이파리가 나지 않는 상태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이름표를 꽂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심은 자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꽂아서 이쪽에 수선화가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이쪽을 다시 파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꽃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쁜 꽃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사서 이제 여기저기 심다 보면 잘못하면은 심은 곳을 또 잊어버리고 여기를 파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꼭 꽂아주고요. 심었고, 아, 이쪽도 그 튤립이, 그 하얀 튤립이 예쁘게 피는 그런 화단인데요. 밑으로 이제 하얀 튤립이 있고, 요 위쪽으로 아이스크림 튤립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두 개를 구매했는데 하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요거 하나만 심어야 될것 같은데요. 요쪽 밑에가 뿌리가 나오는 쪽이고 여기가 잎이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한두배 정도 깊이로 이렇게 넣고 심어줍니다. 아까우니까 요쪽같이 이렇게 해서 흙을 잘 덮어주고요. 이쪽도 약간 경사지기 때문에 구근들이 과습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과습에 그 피해를 별로 보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는 구근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튤립까지 해서 세 가지 종류의 그 추식 구근, 가을에 심는 구근들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심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해서 그 여러 그 추식 구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튤립이나 수선화나 크로커스 외에도 가을에 심어서 봄에 예쁘게 볼수 있는 구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차례차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심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